예, 지금 보시는 분은 왕대추입니다. 왕대추인데 좀 계량 왕대추거든요. 36 그 열매가 좀 둥근 편입니까? 약간 둥근. 굵기는 좀 많아요. 계란 많아요, 계란. 계란요? 어. 토종 계란 많아다니까. 과일이. 그마이 크진 않을 건데요. 아, 그래 커요. 저거 뭐고 천 개 많아겠네요. 천 개 쉽게 말 천 개 정도는 되지. 네, 천 개 정도 되겠네요. 대추나무는요 배수 잘 되는데 당연히 좋고요. 그리고 식재 간격은 한 3m, 고랑 간격은 3m 하시면 되고요. 나무 간격은 한 2m 정도 하시면 됩니다. 그 대추나무는 꽃이 필 때 물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 뭐 구구가 있어도 좋고 또랑 있어도 좋고요. 관정은 파다 보면은 물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는 데 심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꽃 필 때 물을 좀 잘 줘야지 결실이 잘 됩니다. 요 주당 가격은 4,000입니다. 그 10주에 하면 4만이죠. 그러니까 20주 단위로 택배를 합니다. 또 수량이 굉장히 많으면 가격은 좀 조절해 주신다 하네요. 요거 파는 지역은 경북 경산 쪽이고요. 경산 톨게이트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. 요 제가 사임 연락처하고 예, 요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.